오늘 저희 호원대학교 학생들 세분 모시고 저희 플라잉노트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원대학교 학생 세 분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원대학교 항공관광학과 홍보단 하늘빛 단원 김연수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하늘빛 단원 박채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하늘빛 단원 19학번 권윤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저한테 질문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질문이 혹시 있으신지? 저뿐만 아니라 이거는 많은 예승이 친구들이 질문일 거예요. 2년제 나온 친구들이나 4년제 나온 친구들이 항공사에 취업을 하면 무슨 차이가 있나요, 혹시? 2년제랑 4년제랑 학교를 나와서 항공사 입사할 때는 차별이 없어요. 그대로 똑같이 입사하시는데 뭐 같은 조건으로 입사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입사한 다음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 2년제는 입사하시고 나서 5년 만에 AP라고 해서 일반 회사로 얘기하면 대리급인데 진급이 가능하고요. 4년제는 나오시면 3년 만에 예. 바로 진급이 가능하신 조건에 다다릅니다. 물론 진급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100%다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3년 만에 되는 거랑 5년 만에 되는 거랑 다르잖아요. 네, 그게 차이예요. 그게 차이. 2년을 더한다. 네, 더 근무를 하셔야 진급이 대상자가 되죠. 진급 대상자. 그게 이런 차이가 차이점이에요. 있구나. 네. 저희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어떤 거를 중점을 두고 아니면 혹은 이거를 준비하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일단 영어를 열심히 하시고. 근데 뭐 다행히 내 영어를 너무 잘한다. 점수가 너무 높다. 그러면 제2외국어 좋습니다. 뭐 그게 일어든 중국어든 뭐든 간에 제2외국어를 하셔서 또 그거가 또 플러스 요인이 될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본인이 학교 생활하면서 지금 학교 활동하고 계시다고 전 들었는데 네. 맞나요? 네. 아까 얘기한 그 어떤 무슨 단? 홍보단? 홍보단? 네. 아, 맞아요. 홍보단 뭐 이런 활동 하시는 것도 너무 괜찮고 대인관계가 되게 중요한 업종이잖아요. 이런 맞아요. 서비스업이니까. 그래서 사람하고 많이 만나서 예, 경험 쌓을 수 있는 그런 경험 쌓아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게 제 면접 볼때 혹시 피부가 많이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중요한데 뭐 지금 다 피부 너무 좋으신데? 좋으신데요? 저희가 비대칭인 경우 얼굴이 굉장히 약간 마이너스 점수거든요. 대칭도 되게 잘 되니까 양쪽 얼굴이 대칭도 잘 되시고 뭐 특별히 이상한 점이 전혀 없어요. 너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한쪽이 너무 뭐 눈이 너무 작거나 예를 들면 약간 턱이 삐뚤어졌거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웃을 때 한쪽 입술만 올라오고 한쪽 입술만 내려가는 게 그게 안 고쳐지는 분이 있어요. 그런 맞아요. 경우는 안 돼요. 그리고 서 있을 때 다리도 마찬가지고 다리가 뭐 한쪽이 너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서 있는 자세가 이상하거나 아니면 너무 오자 다리거나 그런 경우가 다리 있습니다. 여자들 다리. 여자들 다리. 예전부터 막 이렇게 들리는 말로 대한항공 이렇게 선호하는 얼굴 상이 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그게 가만 보니까 각 항공사마다 좋아하는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쩔 수 없는 그 회사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대한항공은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눈, 코, 입이 크고, 막, 너무 화려하고, 막, 이런 분들보다는 이미지가 되게 편안한 이미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말 하나 걸어도 대답 잘해줄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유니폼을 보니까 약간 독특한 게 있는데, 이 윙이, 저희 원래 윙은 반쪽짜리 이렇게 윙을 저희가 달고 다녔어요, 승무원일 때. 근데 이거는 윙이 양쪽으로 돼 있고, 약간 금색인데, 독특하네요.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저희가 브라질보다 아, 이게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체인감을 더더욱 더 한국 오, 안에서도 예. 더 단정하고 더 깔끔하고 왕관을 쓴 자를 그 무게를 견뎌라. 견디고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은 윙이 어떻게 생겼어요? 원래 승무원분들 저 반쪽 반쪽 네, 아 우리가 얘기한 그 네, 천으로 된 그거죠. 까만색 천으로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승무원은
좀 끼가 있어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약간 연예인급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끼가 있지 않으면 사실 하기 힘든 직업 중에 하나인데 이분들이 그런 끼가 아주 훌륭하신 것 같아요. 갖고 있는 탤런트가 굉장히 아주 좋아 많아요. 지금 한 15% 보여드렸으니까 다음에 또 기회 된다. 근데 85% 100% 언제 보실 건데? 아직 긴장했어. 계속 만나요. 이 친구들은 진짜 끼가 아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럼 영어 공부들은 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학원 다니면서 계속 토익 공부. 토익 학원.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가 영어를 좀 토익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영어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토익을? 저는 그 저희 학교에 영어 사관학교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1학년 때부터 이제 그거를 좀 꾸준히 해서 열심히 이제 참여를 해서 지금 한 800 중반 정도 네,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번 겨울방학에 한 번 더 해서 참여를 해서 900 정도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영상학교가 뭐냐면 저희 학교에서만 하는 프로그램인데 학점도 줍니다. 3학점이나 주고 네, 방학에도 할 수 있고 이제 학기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수업을 해줍니다. 영어 수업도 해주고 이제 방학에는 기숙사에서 하루 종일 이제 5주 동안 그러면 공부를 하는 기숙사형 학원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자는 건 아니고 잠도 자. 네. 기숙사네 진짜. 완전 기숙형. 네. 기숙형 학원 같은 느낌. 사관. 네. 사관. 그래서 사관. 완전 그거랑 비슷하네. 재수하고 이럴 때 재수하고 좋았습니다. 아예 들어가서 숙식하면서 하는 그런 네. 학교랑 네. 비슷한 거네요. 방학 땐 그렇게 하고 학기 중에는 이제 저녁에만 잠깐. 그러니까 수업 다 끝나고 네. 야간에. 야간 시간. 네. 야간 시간 3시간 수업도. 네, 그 오늘 호원대학교 학생 세 분하고 이제 이런저런 대화 많이 나눴고 또 여러분도 궁금한 거 저한테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도 해드렸는데 다들 멋진 승무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